진주 남강이 진양호반로는 벚나무와 호수와 하늘빛이 조화되어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곳입니다. 진양호 동쪽면에 두 곳, 신풍마을과 진양호 공원에서 시원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신풍마을은 되돌아와야 하는 막다른 길의 외딴 마을입니다. 서진주 IC북은 가와리에서 고속도로 암거로 진입하면 됩니다. 여기 정자가 있는 넓은 공터가 오늘의 추천지입니다. 경남 진주시 대평면 신풍리 1206입니다. 버스가 회차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진양호 풍경입니다. 수면이 많이 내려가 있네요. 음악의 오가 조선생님이 정자에서 쉬고 계셨는데 우연히 뵙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벚나무가 드리워준 그늘에 진양호가 내어주는 바람이 더해져 참 시원합니다. 매미 소리만이 잠시 잊었던 여름이란 걸 깨닫게 해줍니다. 차크닉으로 참 좋은 곳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차박은 마을의 해안되게 재주껏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산재가 있는 마을은 좀 떨어져 있고 공터 위쪽으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은 서진주 IC 지근 거리에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 판문동 산 167-7입니다. 전망대에서 본 진양호 풍경입니다. 편집하다 보니 촬영 중 뒤에서 아 여기 오니까 참 시원하네, 진주 온 보람이 있네 라고 하시네요. 멀리 지리산이 보입니다. 전통 소싸움 경기장과 동물원이 같이 있습니다. 공원 관리가 잘 되는 데다 확연히 외부와 온도차가 느껴질 만큼 정말 시원한 노상 주차장을 차크닉 장소로 추천합니다. 차가 지나가는 불편함에도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것 같습니다.